그러면 이제 차를 갖다 먹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차를 옮겨서 장을 걸 거냐, 차를 그냥 뺄 거냐, 아니면 그냥 그 마루 한번더 장을 걸 거냐, 지금 약간 그 지금 그거거든요. 그냥 빼라고? 그러니까 포로 차가 죽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 장을 때려버리냐 이거죠. 말을 갖다가 병사를 먹으면 장을 때릴 수 있거든요. 장을 때리고 죽을 것이냐? 장군, 에시로 망군. 뒤로 가버리네. 예상대로 뒤로 가네요. 그러면 아니야. 근데 그 마루 장을 걸어버리면, 그러니까 아까 요수였거든요. 요수. 여기서 장군, 그럼 망군. 이렇게 먹어버릴 거잖아. 이것까진 다 보이죠? 내리고 치라고? 아, 근데 이러면 얘가 포장이 돼버려. 그래서 얘를 빼놓고, 그러면 장군, 망군. 장군, 망군. 이것도 안 되네. 그러면 이제 빼야지. 아, 일도 빼는 게 아니고 쫄려포를 빼고. 그럼 이제 상한테 먹히네. 여기에 박아 넣는 게 맞는 거. 그럼 그냥 빼자. 어차피 먹혀. 그치, 또 이렇게 빼는 거 봐. 그러면 아, 이렇게 가면 둘중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는 거야?
뭐가 수가 안 보인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오면 이중방어 해놓는 거 봐라. 이 방법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멍군. 바로 멍 때리는 거 봐라. 이 자식이. 얜 잡고 가 아닌데 장군 뭐 수제쿠에서 그러니까 아까 이거였는데. 아, 다른 이유는 없고 그냥 공성전 편하게 하려고. 그럼 여기서 뭘 움직여?
외통을 만들 방법이 뭐 딱히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는 걸 막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기긴 어려울 것 초반에 쫄 털린 게. 그러니까 이쯤부터 여기서 내가 장군, 장을 걸거든요. 멍군. 여기서 면상을 걸어버린단 말이야, 제가.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있겠다. 차라리 이게 낫다. 그러니까 면상 작전이 그러니까 아까 그 은미님이 얘기했던 내용이 이거 같아요. 그요 상황 이런 작전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같아. 한번 던져볼게요. 그러면 멍군. 됐어. 일단 한수 좀그
저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긴 하겠어요. 잠깐만. 아, 여기서 포를 빼기 전에 얘도 한번 갔다 오면 두번털수 있죠. 그나마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응. 그나마 이렇게 털고 갔다 오는 거. 저럴 때 그냥 한번 털어야 될것 같아. 안 터는 것보단 나아요, 솔직히. 털고 갔다 와야 돼. 근데 문제는 이게 판단이 빨리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포가 여기까지 온 이상은 털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에서는 우리가 먼저 터는 게 나아. 그러면 그나마 그치. 그럼 이제 이 포는 못 빼는 거야. 이제 이 포로 못 빼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장군. 이 방법은 아니구나. 상을 쓸 수밖에 없네. 이제 약간 좀 신경전, 이제부터는 신경전이야. 가라고 그냥 이쪽 그냥 찾기 열어달래 이건가? 그치? 가라는 거죠 그냥. 장군. 아, 장 걸어버리려고? 멍군. 장군, 아, 장군, 그 다음에 걸려고? 멍군, 그러면 장군, 아, 그냥 멍군, 그 다음에 터는 거구나. 장군, 장군, 털어버리는 멍군, 장군, 뭐냐? 너무 작전이 반복된다. 멍군. 그럼 이제부터는 내 판단을 해봐야죠. 털어야지. 장군. 멍군. 이제부턴 털 방법을 멍군. 그러면 일단 장 빼고. 멍군. 그러면 이제 차를 빼게끔 해야지. 아씨. 아, 이거 먹혔다.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이기는 방법까진 못 찾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포까지 타고 갔다 온 요수거든요. 이수에서 아 그냥 먹으라고 이거를. 그러면 제가 먹히는데. 여기선 아 여기선 3순회로 끝나. 장군. 진짜. 그러면 2순회로 끝나? 장군. 아 차가 요 센터에 들어온 순간 끝나버렸네. 여기선 답이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한 빨리 빼야 되는 거야.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이기는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이기는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장을 때려버리라고? 아, 장군. 멍군. 이렇게 포를 먹어버리는데? 자, 장군. 이로 가면 사로 먹지. 멍군.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궁 안에 포가 딱 두 대가 박아져 있는데 지금 저 상황에서 어떻게 포를 빼? 지금 저쪽도 차가 둘이라서 지금 둘 다 차 둘 포 둘이라서 답이 없어요 지금. 지는 수를 가르쳐주는 것 같은데? 뭐야? 뭐야?
이건 뭐 거의 뭐 한수 쉬는 거나 뭐 다름이 없는 수. 오. 이렇게 하나 먹고 빠질 수 있다고? 잠깐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맞네요, 그 수. 그럼 다시 빠지고. 아, 그 다음에 그냥 방어하라고? 장군. 멍군. 아, 이렇게 먹어버리라고. 장군. 멍군. 장군. 장군. 그럼 이제 그냥 멍군. 되지.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멍군. 왠지 내가 보기엔 얘는 그냥 버티는 수를 알려준 것 같은데? 여기서 사다 백수? 99. 일단 여기선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선 101수로 피해.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수. 그러니까 여기서 치고 빠지는 것 같아. 살을 그 살을 치고 빠지는 게 맞겠죠? 여기서 사 하나 쳤으니까. 여기서 빠지는 게 맞겠지? 시간 제한 어떻게 수로 두고 빠질까? 이거 어떻게 빠지나? 일단은 빠져야 되겠죠?
이 가운데 버티는 차 때문에 뭐 어떻게 뺄 수가 없다. 장군. 그러니까 얘들을 뭘뺄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냥 살을 먹어버리려고? 장군. 멍군. 아까 이제 수못 돌아가요. 일로 빠져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요 전수에서 여기 이제 사 하나를 지금 때려 먹었던 거를 그 뭐냐 어떻게 해서든 저 포는 살을 먹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일로 가면 이 포한테 먹힌다니까? 요포 있잖아. 봐봐요. 이렇게 가면 포한테 죽는다니까? 여기서는 살을 먹는 게 그나마 나은 거죠. 먹으래. 여기서는 누가 봐도 먹겠다. 여기서는 먹을 수 있으면 먹어야지. 특히 궁 안에 있는 유닛들은. 궁 안에 있는 유닛들 하나는 없애버려야죠, 이럴 때는. 여기선 없애야죠. 포로 먹으면? 이러면 끝나죠, 당연히. 장군. 저쪽 찻길이 열리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차로 먹고 와서 빠지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답이 없어. 여기는 이수밖에 없어요.
85수에서 아까 그 먹으러 가라고. 앞수로 가면 당연히 빼라고. 아까 유수였어요. 한칸 빼라고. 여기 아 여기서 수가 좀 달라지는데 살짝 똑같은데? 그치, 유수였거든. 아, 여기서 먹었어야 됐네. 아하, 유수였네. 차를 뺄 거를 유도라는. 계속 차 빼임마. 그러니까 요수에서 좀 다른 수를 만들어 놓고 이거는 안 되네. 그러면 여기서 아, 얘도 없어지는 거구나. 요수. 아, 이러면 또 애가 안 빼버리네. 장군. 그냥 장 때리라는데?
멍군 그럼 아까랑 장군 똑같아진단 말이야. 계속 왔다 갔다야. 어디까지 가야 돼? 그래, 이거는 먹자. 멍군 여기서부터. 컴퓨터끼리? 장군, 멍군, 장군, 뭐야? 멍군, 장군, 멍군. 아, 이렇게 빼고 먹고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이렇게 끝나는구나. 참. 답이 없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자동차장.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은 분명, 그러니까 원래 사람의 두뇌 자체가 그 CPU보다는 뛰어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CPU는 그 기억력 자체를 일정한 체력으로 유지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뭐, CPU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지 않는 한. 근데 사람은 체력이라는 게 있죠. 그 컴퓨터의 그 파워 서플라이보다 체력이 약하잖아, 솔직히. 엔간하면 지치지 않는 거예요. 컴퓨터는 지치면 프로그램이 꺼지죠. 컴퓨터는 지치면 프로그램이 꺼지지. 그 CPU 과부하 걸리고 램 과부하 된다고 알아서 꺼지죠. 프로그램이.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네요. 뭐 했다고 벌써 7시간이 흘렀을까? 그치. 아,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그 한 판만 그냥 그 포진법을 뭐냐 한번 면포로 한 번만 더 해보 한 판만 더 해보고 끝낼게요. 중간에 멈추지 말고 하수를 낮춰서 계속 면상만 봤잖아. 이대로 한번 가볼게요. 막판. 어차피 나, 지금 면포로 하니까, 면포로 할 때는 계속 그 작전이 생각이 안 되네. 아까 면상으로 할 때는 계속 그게 가능했잖아요.
그러면 나도 면포. 그래서 은미님이 나보고 면상을 해보라고 하는 거였구나. 그런 거였구나. 오! 장군. 멍군. 멍군. 변칙수? 바로 맞대야로 오네. 빠져버리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빼고. 아, 이러면 빠져버리지. 그러면 어차피 포는 차를 못 먹으니까. 그치. 이럴 때포 하나 노리는 거죠. 요 상황에서는 그냥 차 하나씩 떼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선 그래. 아, 절로 포장을 가면 그대로 차한테 먹혀버리지. 이제부터가 머리 굴려야 될 싸움이죠. 장군. 멍군. 근데 W 장을 걸 건덕지가 없다. 이 작전의 문제는. 빼. 이 작전은 안될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면포가 한번 그 면포로 했다가 내가 지금 아까 그 작전을 도발을 해가지고 그 포가 앞으로 튀어나와 버리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면상으로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초반 빌드를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럼 이제 먹어야지. 니안 먹을 건데? 포 복귀하고, 그리고 장. 장군. 멍군. 뭐가 하나가 없다. 그 외통수를 딱 시켜버려야 되는데 뭐가 없네.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물이 차다 죽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없었다. 방금 내가 차를 막을라 했었고, 차를 먹을까 말까 했었거든요. 그러면, 아, 이러면 먹히는구나. 상기를 열어버리네. 장군. 창하면 열때 멍. 뒤로 빠지고 장군. 아, 젖조를 먹을 수가 없다. 장군. 멍군. 아까 요, 요 단계였죠? 이거? 근데 공격을 할 애들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포를 일로 갖다 놓는 이유가 있죠. 자, 차가 일로 빠진 이상 여기서 이제 공격. 장군. 멍군. 아, 역시 예상대로 이걸 말해야 되는구나. 공격의 방법이 없다. 장군. 그러니까 이게 말을 일로 또 빼는 순간 장이 된단 말이죠. 여기서 일단 93수 저장을 해보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작전 하나 써볼게요. 장군. 장을 넣어버리네. 이 새끼가. 일단은 마로 장을 못 때리게 막아놓고. 멍군. 이렇게 하나 없애는 수밖에 없겠다. 일단은 지금 이 방법이 최선이에요.
그 다음에 말 잡고, 간 다음에, 아, 그럴 줄 알고 차로 방어를 해버리네. 이 자식이. 그 다음에 멍군 얘 오기 전에 그냥 바로 창을 장군 때려버리면 멍군 얘도 똑같네. 일단 요수. 아까 요수였거든요. 계속. 유닛 숫자가 모자라니까 이게 뭔가 답이 없다. 유닛 숫자가 이게 숫자가 모자라니까 답이 없네요. 숫자가 모자라니까 답이 없어서 일단 장군 그러니까 아까 요 마가 있어가지고 이게 장이 돼버린다니깐요. 그러면 그럼 이다음 이 쪼를 빼버린다니까. 다 결단 안 나요. 결단이 안 나는 수 같아. 저 이거 면포는요. 그러면 내일 내가 교육 방송 끝나고 이거를 내가 저장을 해놓을게요. 저장 눌러놨으니까 그. 저장 눌러놓고, 여기서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점수승이래제. 자, 그러면,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밤, 초한지 역사 이야기부터, 해서 오늘